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지 저희도 그 분노의 마음을 통탄할 수 없습니다. 하지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민족 정기를 훼손하는 저자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저희는 저자들과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합니다. 그리고 대단히 죄송합니다. 여러분, 일본은 전쟁을 일으킨 그 자체가 범죄 행위입니다. 전쟁을 일으킨 자체가 범죄 행위인데 우리나라의 수많은 일본, 우리나라 여성들을 일본의 위안부로 또 우리나라 젊은 남자들을 일본의 징용 피해자로 그리고 장병 피해자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. 여기에 대한민국에 깨어있는 시민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. 집회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구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사카 교수를 왜곡하고 폄훼하며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본 극우 세력의 지원을 받고 있는 일본 극우 세력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저 대한민국 극우 세력 일당은 죽이 후려냈냐? 즉시 무릎 꿇고 싸워줘라.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. 싸워줘라. 아, 오늘 기자회견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도와주러 가야지. 뭘 기자야? 거기 일본으로 갈 생각 없어요? 여기서 이러지 말고 일본으로 가야지. 니 혼자 가라. 아, 북한으로 갈 생각 없어요? 북한으로? 북한으로 갈 생각 없어요? 저희가 북송해드릴게요. 자, 북한으로 갈 생각 없어요? 북한으로 갈 생각 없어요? 정신병자가 왜 그래? 집회심이 이상한 거 아니야? 뭐 도발하고 있다고요 지금? 오지 마, 카메라 드릴게. 아, 왜 오지 마세요? 노래소리 고마워, 다음에 또 와. 너무 팔린다. 우리 홍보해야 되는데 너무 고마워. 나 어디서 얼마 받냐? 고마워. 얼마 받냐? 아니 너희들이 와주니까 고마워. 너 와주고 얼마큼 이제.